안녕하세요. 해안캐스터 조인주입니다. 올해 마지막 달력을 넘기셨을 텐데요. 이제 2017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계획은 잘 이루셨나요? 남은 연말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 지나간 1년을 되돌아보시길 바라면서 12월 셋째 주 코어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동아시아 해양공간정보통합체계 국제심포지엄이 국내에서 개최된 소식입니다. 다음 뉴스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동해 해역 정기해류 조사를 완료한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서울 남대문 라마다 호텔 국제회의장에서 2017 동아시아 해양공간정보통합체계 국제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한국이 동아시아 해양공간정보 워킹그룹 의장국으로 선정된 후 처음 개최하는 해양공간정보 관련 국제행사로 의미가 컸습니다. 심포지엄에는 동아시아 수로위원회 의장과 국제수로기구 해양공간정보 워킹그룹 부의장 등을 비롯해 5개국 전문가와 민간기술자 40여 명이 참석해 해양공간정보와 관련한 국제동향과 각 국가별 기술 등 총 9개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양공간정보는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이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시장으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앞으로 한국의 해양공간정보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동아시아 해양공간정보 워킹그룹 의장국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동해 해양조사사무소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우리 동해 해역의 물리 특성과 주기적 해양 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해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에는 우리나라 최대 해양조사선 해양 2000호가 동원됐고, 초음파 해류계와 수심 수온 염분 측정기 등을 이용해 해류의 흐름과 세기, 수온 등 울산, 포항, 독도 주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류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선박의 안전 항해와 해양 환경 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2017 청춘을 위한 낭만 바다로 티켓이 출시됐습니다. 우리 바다와 섬을 마음껏 둘러볼 수 있는 할인 이용권인데요. 이 티켓을 이용하신다면 제주도와 울릉도 등 여객선이 운항하는 74개 항로를 할인된 금액으로 여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 28세 이하의 내외국인이라면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용 기간은 2018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보고 싶은 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겨울 여행은 바다로 떠나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12월 셋째 주 코어 뉴스였습니다.